근육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엄청나게 간단한 원인의 시발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원인을 알아보면 근육은 손상과 회복으로부터 근성장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쪽 근육은 충분한 데미지를 받아 성장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충분한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근육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원인은 정말 간단합니다. 큰 쪽은 운동이 잘 된 거고 작은 쪽은 운동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치지 않고서야 뭐 한쪽 팔은 10kg으로 운동하고 한쪽 팔은 5kg 으로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럴까? 원인의 시발점을 찾아보면 여기부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본인이 주로 쓰는 근육이 더 야무진 운동 성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평소에 잘 쓰는 쪽에서 더 빠른 근육 성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불편함입니다. 가슴을 키우려고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한쪽 어깨가 불편해서 그 불편한 쪽은 근육에 데미지를 제대로 못 주고 안정적인 쪽만 깔끔하게 데미지가 들어와서 그쪽만 근육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쪽을 해결하기 위해 어깨 관절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회전근개란 애들을 트레이닝에서 불편함을 없앤 뒤에 균형 있는 벤치프레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어깨 불편함의 시발점을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신기한 게 발목을 다쳤는데 그 발목의 부상으로부터 나중에 어깨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는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생겼는데 뜬금없이 팔꿈치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의 근육들은 하나같이 모두 사슬처럼 연결되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그 문제 생긴 근육의 일을 대신하다가 과부하가 오고 또 그 과부하 와서 이상해진 근육을 또 다른 근육이 대신해주다가 나중엔 결국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근육이 맞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근력으로 인한 불균형이 아닌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이동성 또는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없지만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이 첫 번째 원인을 바로잡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운동 초점을 약한 쪽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체스트프레스를 합니다. 근데 체스트프레스란 머신은 한쪽 팔만 밀어도 두 쪽의 그립이 모두 밀립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이 더 센 사람은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머신을 사용하면 센 오른쪽만 계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은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만 자세가 나오는 프리웨이트를 하기 위해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적절한 중량을 들면 오른쪽 가슴은 데미지를 제대로 주지만 왼쪽은 오른쪽보다 먼저 털려버려 바벨이 기울면서 근육이 아닌 관절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균형에 가장 좋은 운동은 오른쪽과 왼쪽이 합동으로 운동되지 않는 덤벨 프레스와 같은 개별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스쿼트라면 스플릿 스쿼트, 바벨 로우라면 덤벨 로우, 팔 운동은 양팔을 동시에 하는 운동이 아닌 한쪽 팔로 하는 운동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쪽 팔씩 하는 운동들은 약한 쪽부터 먼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중량을 약한 쪽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쪽은 운동한 것 같지도 않더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일하게 수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심적으로 양쪽 다 뽕을 뽑았으면 뽑았지 한쪽 위주로만 운동한다는 게 좀 찝찝하다는 것입니다.